아까 제가 여기서 뭐 하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공을 보고 나서 얘한테 텐션 없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계속 밀려 맞아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조를 막 달았는데 근데 사실 디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치고 싶은 거는 좀 크게 좀 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발도 물론 문제겠지만 이렇게 가서 항상 다 놔요. 이렇게. 아, 잘 따라가고. 그래서 뭐 중간 볼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세게 오는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막 놀려고 하고 세게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놔서 그냥 이렇게 놓다가 뭐 걸리면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가 요즘에 좀 크게 스윙을 좀 해서 세게 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공에 따라 또 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스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이렇게 오는 공을 저희는 세게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기보다 빨리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빨리 오면은 저기서 만약에 우리한테 100을 쳤으면 우리가 10% 20%만 잡아도 다시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형수님 뭐 세게 치고 싶다고 했을 때 얘기할 때도 얘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항상 반응 자체를 얘로 해줘야 돼. 얘로 반응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열어놓는 자세. 이렇게 드라이브를 조금 힘있게 치고 싶다. 네. 포핸드가 일단은 뭐 백도 중요하겠지만 포핸드가 안 돼요. 원래 포핸드가 더 어려워요. 포핸드가 이게 열고 나서 또 때리는 이 스윙이 어려워요. 포핸드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휘두른다고 얘가 쉬운데 나중에 되면 백이 딱 이렇게 엄지 받치고 딱 잡으면서 때리니까 더 쉽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얘로 눌러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포핸드 누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형수님 라켓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켓 사용은. 일단 드라이브 양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 제가 지금 뭘 봤냐면, 공이 오면은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두고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빠져요. 여기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면은, 진짜 빠르게 이렇게 넘어간 공 아니면 전부 다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친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스텝이 계속 옆으로 따라가서 얘로 쳐. 얘를 항상 연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놨으면 그 여기서도 바로 스윙이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나와도. 네. 그러니까 항상 요 자세를 공을 보고 나서는 요 자세를 만들어야 돼. 반대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지. 항상 여기서 얘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얘를 들려고 해봐. 이렇게 이 느낌을 가지고 가. 네. 반대쪽도 그러면 요 느낌에서 항상 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요 느낌. 발로 가는 거죠. 얘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면 힘있게 쓸까요, 얘를? 아니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얻어 치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 눌러 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낮고 빠르게 오는 공을 내가 눌러버리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다 네트에 걸리겠죠. 항상 당겨놓고 내가 빈 공간을 스텝으로 채우면서 스윙이 앞쪽에서 이렇게 뻗어 맞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 이런 느낌. 네. 그럼 스텝만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이 이렇게 오네. 자, 시작. 그렇지. 다시. 얘를 한번 때려봐. 그렇지. 그냥 갖다 댄다 생각해. 그렇지. 다시. 다시. 지금 이거 팔 한번 찍어 주실래요? 팔 정확하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면은 요 상태에서 요렇게 펴. 아까 제가 여기서 뭐 하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응, 그거 하려 했잖아. 드는 거. 그래야 내가 이만큼 뻗어낸단 말이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진짜...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쳐버린 거야. 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스윙을 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지. 자, 준비. 자, 시작. 그렇지. 아, 1번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자, 공이 오네? 공이 오네? 뭐 해야 돼요? 뭐 하라고 했죠? 가야 돼요. 아니지. 발하고 라켓은 항상 같이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 왔어. 자, 다시. 자, 반응만 한번 해보세요. 나오지 말고. 자, 왔어. 이거, 봐봐요. 얘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안 열려 있죠? 그렇죠? 아. 얘가 땡겨지고 이 스윙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공을 보고 나서 얘한테 텐션 없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계속 밀려 맞아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반응. 자, 하나. 그렇지. 굿.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한번 쳐볼까요? 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는 느낌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손목이 텐션을 만든다 생각을. 텐션. 자, 준비.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굿. 다시. 둘. 다시.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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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다시,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따라왔어.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뭔 느낌을 만들어야 되냐면, 라켓은 항상 당겨져 있는 자세에서 내가 이 공한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가면서 임팩트를 넣어야 돼. 항상. 뭔 느낌이냐면, 다 따라와서 스윙을 넣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 둘에 만들어 놓고 셋에 따라가면서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얘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만큼 다가가면서 타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타고가 돼버리니까 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많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잡은 상태에서 든다는 느낌을 만들어. 항상 든다. 앞쪽에 대놓고 든다는 느낌을. 든다. 그리고 발로 채워 들어가면서 타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오른발을 집어넣으면서 타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하고 스윙이 늦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마지막 발을 땡겨낼 때 얘를 같이 끌고 가야 돼. 자, 하나, 같이. 그렇지. 그럼 혼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공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꺾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멀어서 그래요, 멀어서. 스윙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내가 채워 넣으면서 앞에서 스윙을 하는 거지 덜 들어가서 스윙을 앞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얘가 계속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니까. 자, 내가 이 공간을 채워 넣으면은 앞쪽으로 스윙이 뻗어 가겠죠. 그쵸? 근데 멀어. 자,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을 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공을 밀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때려보세요. 밀고 들어간다. 자, 준비. 자, 하나, 다시. 하나, 그렇지. 다시. 당겨놓고. 그렇지. 지금 이게 늦어. 자, 반응. 그렇지. 굿. 다시. 둘, 다시.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앞쪽으로 당겨놓는 거. 앞쪽으로. 하나, 굿. 다시. 하나, 다시, 늦었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스텝이 오른발, 지금 이렇게 딸려 나오는 느낌이 와버리면 안 돼. 지금 몸이 붕 떠서 와버리니까 타점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죠. 몸이
스텝이 눌러진 상태에서 스텝이 밟혀와 이렇게. 아, 그런 느낌으로. 자.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오케이. 아. 라틴 이렇게 한번 잡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 그렇지? 요거를 공한테 가지고 가. 그렇지. 다시. 가지고. 어, 꺾지 말고. 쭉. 어, 진다고 생각해. 이렇게 딱. 어. 그렇지. 지금 라켓 무게가 어때요? 느껴져요? 네. 어. 그렇지. 그렇게 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눌러버리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항상 손 안에서 어느 정도의 백스윙이 있어줘야 내가 다른 걸로 끌고 가면서 인위적인 동작이 안 나와요. 근데 인위적인 동작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 버리죠. 이게 라켓을 계속 못 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라켓을 못 놓고 있으니까 항상 손에서 움직일 때 이 뒤에가 떴다 붙었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내가 열었을 때는 이런 느낌, 공을 타고 할 때는 이런 느낌.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둘, 다시.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공을 직선으로 때릴 때, 우리 공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직선으로 때릴 때. 응. 내가 직선으로 때릴 때. 여기. 거기. 거기 두고 치는 분들이 공이 대개들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힘을 못 써요. 아... 응. 우리가 백을 칠 때 이렇게 도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돌까? 왜 돌까요? 허리 쓰려고? 백을 칠 때 도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라켓이 빠져야 하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빼는 거잖아. 어. 그럼 이 공간 쓰려고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포핸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공간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 공간을. 근데 여기서 치면은 어떻게 돼요? 땡겨놨다가 이렇게 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 안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어. 네. 내가 더 앞쪽으로 밀고 가면서 타구 지점을 여기로 바꿔놔야 돼. 이런 느낌. 자. 앞쪽으로 밀고 가면서 타구 지점을 여기로 바꿔놔야겠죠. 여기로. 옆쪽으로. 어. 옆쪽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단 말이야. 아. 여기서 당연히 세게 못 치죠. 어. 여기서. 좀 더 넓게. 그치. 그러니까 스윙 공간 자체를 여기로 잡아놔야 되는 거야. 스윙 공간 자체를. 여기로. 요 공간. 근데 지금 이 공간에서 빠졌다가 아.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 길 자체가 길을 여기로 만들어 놓고 다른 길로 들어가니까 세게 못 치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니고 땡겨놨다 그대로 가져야지. 그대로. 그럼 이렇게 열어서 만들고. 그렇죠. 어, 그렇게 따라가줘야지. 팔을 살짝. 그렇죠. 들었다가. 이거를, 이거는 접는 거고, 요거는 드는 거예요. 어,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요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가져가 버리면 아, 어떻게 치게 어떻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쳐버리겠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들어서 드는 거야. 말 그대로 드는 거. 자, 땡겨놓고 들었다가 임팩트.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스윙이 보면은 어디로 나오냐면 스윙이 저쪽으로 그대로 나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 공간을 계속.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공을 칠 때 내가 라켓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계속 침투하면서 공을 때려내야 돼. 항상. 어. 그러니까 공이랑 그러니까 멀게 되면은 공에 아무래도 힘이 안 실리겠죠. 자, 준비. 자. 하나, 다시.
아, 다시. 아, 굿.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그렇지. 다시. 아, 지금 옆에서 맞아요. 아, 다시 더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다시. 타구지 점자체 앞쪽으로. 아, 다시. 아, 나이스.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텝 자체로 계속 공을 보내는 위치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가 더 밀고 들어오면 직선으로 쭉 빠질 거예요. 내가 더 밀고 들어오면.